안동 봉정사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명옥대는 퇴계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퇴계는 젊을 때 봉정사에서 책을 읽으며 학문을 닦았고 이곳 계곡과 바위를 찾아다니며 자연과 벗하였다. 명옥대는 자연석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누마루를 설치한 독특한 기초를 갖고 있는 데다 내면을 모두 개방해 정자에 올라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더없이 좋다. 퇴계는 이곳에서 숙부 송재 이후의 아들인 종재 이수령과 공생인 권민의, 강한 등과 함께했으며 50여 년 뒤 이곳을 다시 찾아 그들과의 교류를 회상했다고 한다. 이곳 명옥대는 원래 낙수대라 불렸지만 중국 육사형의 초은시에서 솟구쳐나는 샘물이 명옥을 씻어주네 비천수명옥이라는 시구에서 인용했다. 특히 창암정사 현판도 선생의 시 푸른 바위 맑은 폭포만 예전 그대로네 의구 창암 백수현에서 인용했다. 현판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옥과 창암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으로 자연만이 아닌 자연 속에 사람이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차지 이경유 오시 임년 소환 추운치 백화전 지금 휴수 이나처 의구 창암 백수현을. 퇴계 사후 450년이 흘렀지만 이곳 봉정사와 명옥대는 여전히 남아 계곡과 사찰을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명옥대 현판처럼 누대와 정자, 서원, 고택 등에는 그만의 이름이 있다. 현판은 주인의 학문과 철학을 담고 있다. 우리 선현들은 현판에 아름다운 이름을 새겨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고 삶의 지표로 삼았다. 퇴계의 유훈이 가장 잘 스며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살아있을 때 마련했던 서당 공간과 서원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도산서당은 선생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곳으로 선생이 친필로 쓴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있다. 도사는 질그릇 굽듯이 인격을 둬야 한다는 뜻과 성인을 본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출사보다 자연에 은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당 공간과 달리 도산서원 공간은 퇴계 선생 사후 4년 만인 1574년에 건립됐다. 도산서당의 왈락제는 선생이 기거하던 방으로 평생 학문을 완미하고 즐긴다는 의미다. 강의 공간인 암서헌은 바위에 깃들어 학문의 작은 효험을 바란다는 뜻이다. 도산서당의 왈락제와 암서헌의 의미는 동방의 주자라는 어떤 명칭에 걸맞게 퇴계가 주자를 흠모하는 의미에서 퇴계 당신이 어떤 그 만년의 고향에 돌아와서 학문하는 자세를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당 바로 옆에 있는 당시 제자들의 기숙사인 농은정사의 구조를 보면 공부하기를 원했던 퇴계의 뜻이 더욱 드러난다. 하늘에서 보면 공부 공짜로 된 농은정사에는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란 시습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습제는 책을 따라서 늘 열심히 공부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면 관람은 자연의 바라면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늘 자연을 벗삼아서 우주의 이치를 닮아가는 이 두 가지 공부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산서원의 현판도 다르지 않다. 선생 서거 후 지어진 건물이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전교당은 물론 박약제, 홍의제, 한존재 등도 공부하기를 원했던 스승의 바람대로 이름을 짓고 제자들도 평생 실천했다. 특히 도산서원의 현판은 사서의 학문체계를 익히고 삼경을 연마하는 승당의 순서로 돼 있다. 일반 서원은
그 건물 주인공의 학문적인 특장을 두자 석자 뽑아서 명명을 하지만 여기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속에는 이 도산서원은 한 개인이 지은 사설 교육기관이 아니라 관악을 대신한다는 소위 말하면 사학의 공교육화 추구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하기를 원했던 퇴계 소망처럼 제자들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기거하는 집이나 누정, 정자에도 자신의 세계를 담은 현판을 걸고 평생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퇴계의 제자 가운데 류성룡 선생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대제상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쟁이 발발해 연이은 패전으로 신의주까지 몽진한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는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추천해 육지와 바다에서 왜적을 물리치게 했으며 도체찰사로 군무를 총괄했다.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운명을 온몸으로 구해낸 서해 류성룡 선생의 학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건립한 곳이 바로 병산서원이다. 병산서원의 구조는 대체로 내면의 수양과 암, 실천 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지행병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병산서원의 사당은 존덕사, 정당은 입교당, 동제는 동직제, 서제는 정허제, 서원의 출입문은 복례문, 서원 앞에 중충 누각은 만대루 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동서제인 동직제와 정허제는 주령계 통서에 나오는 고요할 때는 마음이 비워지고 동할 때는 마음이 고다진다라는 정허동직에서 인용한 말로 이는 평소 마음을 수양하여 외물의 욕심이 침범하지 않도록 함을 강조한 것이다. 출입문인 복례문도 예로 돌아간다는 극기 복례에서 나온 말로 논어 안연편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어찌 남을 통해서 하는 것이겠는가 이다. 병산서원의 중충 누각 만대루는 두보의 백제성루의 시, 푸른 절벽산은 저물역에 잘 어울린다. 취병의 만대에서 인용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만대루는 지행병진의 학문을 강조하고 백척간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서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도 되새겨주고 있다. 병산서원 편액의 의미는 대체로 내면의 수양과 암과 실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지행병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해 유성룡과 그의 아들 수암유진이 추구한 학문과 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해 유성룡은 도학과 문장 그리고 덕행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그가 추구한 경세적 학문은 이후 문인들에게 계승되어 서해 학맥을 형성하였습니다. 병산서원은 바로 그 서해 학통의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 하회마을 충효당도 지행병진을 추구했던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 충과 효는 서해 선생이 남긴 마지막 시에서 강조된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두세 달 전에 자제들에게 일곱 자로 된 유언시로 유언을 남겼다. 권하노니 자손들아 반드시 삼가할지어라. 충효 이외에 다른 사업은 없는 것이니라. 이충효 사상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기본 덕목으로 강조된 것으로 서해 선생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후학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다. 충효당과 인접한 북촌댁의 현판 화경당과 수신화의 의미도 온화함으로 부모를 섬기니 효요, 공경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니 충이다라고 하여 화경의 의미는 또 다른 충효의 의미와 같다고 한다. 퇴계의 제자 가운데 계문 삼처사의 한 분으로 일컬어진 송암 권호문 선생은 집경당이라 불렀던 그의 서재를 퇴계의 가르침에 따라 관물당으로 고쳤다. 송암 선생은
사물을 관찰할 때는 마음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치로 보는 것만 못하다. 만약 이치로서 관찰할 수 있으면 만물을 훤히 통찰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갖춰줄 것이다 라고 하여 관물의 의미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 선생은 제자인 송암 권호문의 인품과 학문에 걸맞게 관물당이란 당호를 지어주었고 직접 글씨를 써줬으며 송암을 맑고 깨끗한 산림처사의 풍모가 있다라고 격찬하였다. 퇴계의 제자로 퇴계를 지근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셨고 퇴계의 임종을 지켜본 제자는 간제 이덕홍 선생이다. 간제는 학문과 과학에 뛰어났으며 30살 때 퇴계의 명으로 혼천의와 선기옥형을 만들어 천체를 연구하면서 퇴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퇴계는 그에게 간제라는 호를 지어주었고 간제는 퇴계의 가르침을 상세히 기록한 계산기선록을 지어 종신토록 본보기로 삼았다. 간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오계서원에는 동제인 관성제와 서제인 관서헌이 있는데 관성제는 주자가 남헌장식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성찰했다는 데서 인용했다. 또 서제 관서헌은 주자의 관서 유감에 독서를 통해 본성을 회복한다는 데서 인용한 것으로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고 체득하고자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돌아가실 때 퇴계 선생이 서책의 정리를 부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제 선생은 퇴계가 가장 중시했던 심경에 대한 공부에 깊이 들어가서 심경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제 선생을 모신 오계서원은 간제의 학덕과 그 학문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필이라고 하는 퇴계의 글씨는 경북지역 누대와 정자, 종택 등에 상당히 남아있다. 성리학의 대가 퇴계 선생의 글씨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지만 현판에는 선생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이마댐 수역에 위치한 백운정은 귀봉 김수일 선생의 정자로 퇴계 문화에서 수확했으며 특히 심학에 대해 논리가 명백하고 통철하여 선생의 각별한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백운정 현판 글씨는 조선시대 전서의 대가인 미수 허목이 썼다. 현판 좌측에 90노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허목이 90세쯤 쓴 글씨로 추정된다. 백운정 현판은 미수의 글씨지만 중문과 마루 동편의 조양문과 이요문은 모두 퇴계의 친필이다. 조양문은 시경대야 권하편에 봉황이 운해 저 높은 언덕에서 오동이 자라네 저 해 뜨는 곳에서 구절에서 취했는데 이것을 줄여 봉황이 해 뜨는 언덕에서 온다. 복명조양, 즉 태평시대의 상서로운 조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어진 인재가 언젠가 때를 만나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요문은 논어 옹야편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인자요산 지자요수로 한마디로 좋은 산수의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뜻이다. 특히 이요문 편에게 작은 글씨로 쓰여진 도산 심획은 글씨를 대하는 퇴계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백운정과 마찬가지로 예천군 호명면의 선몽대도 퇴계의 글씨로 제자이자 종손자인 우암 이열도를 위해 편액과 시를 썼다고 한다. 우암 이열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남달랐으며 육경과 사서를 통달해 종조부인 퇴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선몽대는 우암이 아버지 이괭을 대신해 지은 정자로 퇴계가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노는 꿈을 꾼 뒤 정자 이름을 명명했다고 한다. 퇴계는 선몽대 세 글자와 함께 직접 시를 써줬는데 편의 글씨는 유려하면서도 굳세고 단정한 필법이 가미된 이른바 퇴필의 전형적인 서풍을 담고 있다.
송로 고대의 사치허 백사 청벽환안녀 오금야야 빙선몽 막한전시 진상소. 이곳 선몽대에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 서해, 합봉, 그리고 다산 정약용 등 시인 묵객과 명사들이 자주 찾아와 시문을 남겼다. 18세기 영남 학파의 거유이자 소퇴계로 칭송받았던 대산 이상정 선생을 기리는 고산서원. 대산 이상정은 퇴계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전심전력한 영남 학파의 거유로 손꼽힌다. 그의 저서 퇴도서절류, 제약록, 이귀편과 경제잠집설, 사례상변통고 등은 실천궁행에 학문의 뜻을 두었던 대산의 학풍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특히 그는 학문의 요체는 행실을 독실하게 하고자 함으로 사람이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행해야만 그것이 참된 공부요 학문이라 할 것이다. 만일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천하의 이치를 모두 꿰뚫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이로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다. 고산서원의 구조를 보면 실천 궁행을 추구했던 대산의 학덕을 알 수 있다. 고산서원 사당인 경행사는 이상정의 덕행을 흠모한다는 의미다. 동제인 앙지제는 시경소와 거할 편에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걸어간다. 고산 앙지 경행행지에서 인용했다. 서재인 지지당은 나아갈 곳에 나아가고 멈출 곳에 멈춘다. 행행지지의 뜻이다. 고산서원의 고산도 높은 산을 우러러본다는 뜻으로 경행사, 앙지제 모두 한결같이 대산 이상정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산 선생은 만년에 정조로부터 예조 참의 등의 벼슬에 임명되었지만 벼슬을 사양하고 한결같이 고향에 응거하여 학문과 저술, 후진 양성에 힘썼던 영남 이학파를 대표하는 18세기의 거위였습니다. 고산 정사가 있는 고산 서원은 바로 선생께서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한 강학처로서 의미가 있으며 오늘까지도 출처를 중시하는 선비들의 망가짐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수의 칼이 나뭇결을 따라 움직이고 글자가 드러나면서 나무가 현판으로 변한다. 죽은 나무가 현판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각수가 불어넣은 생명은 현판 주인의 말과 글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의 우주가 된다. 이 전통은 옛날 기법 그대로 따라서 선인들이 해놓은 그런 기법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전통이고 이 각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좀 이래 편안해집니다. 이 각을 잡을 때는 그 이제 조상들의 어를 생각하게 가면 또 이 글씨의 핵 하나하나에 거기에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각을 하는 게 그게 참 저는 그 뭐 매력이라고 봅니다. 전통 현판은 우리 옛 건축물에 걸려있다. 특히 고가옥이나 종택, 서원이나 사당, 그리고 제사 등에는 어김없이 걸려있고 사찰에도 현판은 빠질 수 없다. 수많은 전각이 밀집해 있는 궁궐도 예외는 아니다. 궁궐의 현판은 해당 건축물의 기능이나 성격 등을 담고 있어서 궁궐 문화를 이해하려면 현판에 새겨진 글과 그 뜻을 알면 더 쉽다. 현판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 쓰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오래된 현판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안동 웅부 현판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 전해진다. 안동 웅부 현판은 고려 공민왕이 쓴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안동 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안동시청에는 현재 복제품이 걸려있다. 안동공부 현판은 고려 공민왕이 직접 써서 안동에 하사한 그런 현판으로 알려진 현판입니다. 이 안동웅부라는 그런 의미는 그 동쪽을 편안하게 한 큰 고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안동 그 관하에 쭉 걸려 있다가 이 안동 2003년에 이제 이 안동 우리 민속박물관으로 이렇게 옮겨온 그런 현판이 되겠습니다. 각 건물의 현판은 건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추어 지어진다. 안동시 진입로에 세워진 4대 문을 보면 오행의 원리가 적용돼 있다. 동쪽 영덕 방면은 동인문, 서쪽 예천 방면은 서의문, 남쪽 대구 방면 남예문, 도산 서원 방면은 도신문이 세워져 있다. 북쪽 영주 방면은 북지문이 들어서야 하지만 아직 문이 없다. 도산 방면에 도신문이 대신하는 걸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도신문이 중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지문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인, 의, 예, 지, 신을 오행으로 따지면 각각 동서, 남북,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궁궐의 현판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궁의 정문은 한자로 될 화자를 많이 사용했다. 경복궁의 광화문이 그러하고 창덕궁의 돈화문, 창경궁의 홍화문, 경희궁의 흥화문도 될 화자를 쓴다. 각 궁의 정전의 이름에는 정자가 들어가는데 경복궁의 근정정, 창덕궁의 인정전 등은 임금이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펼치는 궁전으로 화와 정 글자에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다. 근정전이라는 것은 그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치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으면서 이 경복궁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을 건물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창덕궁의 그 정전은 인정전이라고 하는데 인자하게 정치한다 이런 뜻을 담겨져 있고 그 다음 창경궁의 그 정전은 명정전이라고 하여 밝은 정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경희궁의 정전 또한 그 숭정전이라고 해서 정치를 받든다 어떤 이런 그 조선 유교의 성리학적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공간의 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복궁의 건물은 근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수정전과 경회루가 있고 뒤에는 사정전과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또 우측에는 세자의 활동 공간인 동궁, 자선당이 있다. 궁궐 건축물의 현판도 전과 당, 정 또는 루 등이 끝에 붙는다. 가장 중요한 건물인 왕과 왕비, 대비 등이 사용하는 건물의 현판에는 전자가 붙는다. 전은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다. 당은 전에 비해 규모는 떨어지지 않지만 격이 한 단계 낮은 건물로 공적인 활동 영역이 아닌 일상의 활동 공간이라 생각하면 된다. 왕과 왕비는 당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신하들은 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창덕궁의 낙선제는 헌종이 소박하게 지은 건물로 사대부가의 가옥 구조를 담고 있다. 이 건축물은 헌종이 서재 겸 휴식 공간으로 지은 것으로 단청이 없고 사대부 주택 형식으로 건축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낙선제는 조선 황족들이 마지막을 보낸 곳으로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마지막 황후인 순정 효황후, 영친왕과 그의 부인 이방자 여사, 그리고 고종의 딸이자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 역시 이곳 낙선제로 돌아와 생을 마감했다. 창덕궁의 후원 부용지에는 부용정과 주함루, 영화당, 서향각 등이 있다. 임금의 산책과 휴식 공간인 이곳은 왕의 공간이란 뜻으로 금원이라 불렸다.
땅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인공적으로 꾸며놔 우리나라 조원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궁전과 사대부가의 옛 건축물에 붙는 이름은 전당 합각, 재헌 루정으로 분류되며 엄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규모의 크기나 품격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가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사대부가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건물 이름에 전자를 붙일 수 없고 당이 최고로 높다. 그 궁궐 현판들이 주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국정을 수행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은 사대부 저택에서는 유학자들이 몸과 마음을 발휘하고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그리고 유교의 덕목들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 충효당, 뭐 염행당 같은 건물들이 주로 유교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궐이나 서원, 종가 종택 등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다. 건물에 현판이 걸리면서 그 건물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한다.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각 건물에 이름이 새겨진 현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어려운 한자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현판에 작은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 건축물과 건축물의 주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다. 집주인의 어떤 세계관이 아주 작은 이렇게 그 나무 판후에 쓰여졌다고 보면 되죠. 대부분 세 글자로 그리고 뭐 뒤에 마지막 자는 건물이라는 뜻이니까 앞에 두 자가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근본적으로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마당에서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속 안에서 집주인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이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현판은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전통 서각에서 현대 서각으로 기법이 변하면서 현판을 만드는 서각의 의미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의성군 금성면 새마을금고 대회의실은 매일 뚝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입히고 망치로 끌을 때려 나무 조각을 타내는 작업 때문이다. 수없는 망치질이 이어지면서 나뭇결에 글자가 새겨지고 그림이 드러난다. 이른바 현대 서각으로 건축물에 걸던 현판을 새기던 전통 서각이 현대화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다. 현대각은 이 기본글부터 시작해서 이 큰 글, 글까지 이제 글로 시작해서 글로 마무리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글로 마무리하고 색채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통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현대각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자기가 구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이제 파내고 색칠을 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예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법으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현판 제작서부터 한자가 아닌 한글의 조형미를 가미한 편액 그리고 나무와 새, 바위 등을 새긴 그림판 등이 새롭게 제작되고 있다. 현대 서각은 전통의 예술 세계에서 현대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예술 장르로 거듭나고 있다. 현대 서각은 우리 한글과 갑골 문자를 비롯한 수천 년 우리 동양 문화가 현대 디자인하고 합쳐지면서 시, 회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서각은 고택이나 한옥, 정자 등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드물지 않게 눈에 띈다. 의성군 사곡면의 한 주택에 걸린 현판 청원사정은 시를 듣는 정자란 뜻으로 시 낭송가로 일하는 주인의 마음을 담고 있다. 시 낭송가는 자신의 집에 현판을 걸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 낭송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은 물론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토암 시낭송 상방으로 걸면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시낭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도 좀 더 강해지고 또 우리 내가 간편 현판을 걸어놓고 나니까 뭔가 어떤 그런
그 숙명감이라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 자신감 막 이런 부분도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정말 저기가 여기가 그 부모님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만은 제가 한평생을 여기서 신앙송을 하고. 현대 서각을 좋아하는 한 회원은 집 거실에 무용지용 격언을 가훈 삼아 걸어두고 있다. 언뜻 보아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큰 구실을 한다라는 뜻으로 장자의 가르침이다. 그의 개인 작업실에도 다양한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젠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다. 꽃과 바람처럼 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이제는 또 놀러 좀 다니고 싶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걸을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꽃과 바람처럼 살고 싶다. 다음은 뭐 인생 최고의 뭐 뜻은 좀 비슷합니다만은 예, 그렇고요. 말에도 이제 맛있다는 말은 저 말도 이제 좀 이제 가려서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처럼 현대서각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배울 수 있고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 누구나 익히는 등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 아, 제가 숲에서 일을 하는데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니까 정말 좋아요. 하여튼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도 하고. 조선시대 궁궐과 사대부가의 건물에 걸던 현판은 현대주택이나 빌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북 신도청사의 안민관과 도의회 건물의 여민관 등 관공서의 간판 삼아 걸려있는 게 고작이다. 가옥이 현대화되고 아파트로 격자화되면서 당후가 사라지고 있지만 옛것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겨우 존재하는 수준이다. 안동시 정화동의 한옥에 걸린 당후 2호 정사는 논어 학이편 첫 구절에서 따왔다.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인의 가치관이자 미래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집 대문에 걸린 불무문도 책 만 권을 읽지 않은 자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와 공부하자라는 권유의 뜻을 담고 있다. 이 2호 정사는 논어 학이편의 첫 구절에 나오는 대명이죠.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방내면 불력 낙호와 그 끝에 글자 호호 두 자를 따서 제 선생님이신 중산 허옥우 선생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기문도 지어주시고 하셔 제가 글씨를 쓰고 서각을 해서 걸어둔 겁니다. 또 현판이 갖고 있던 집주인의 학문이나 사상, 신념 등은 최근 들어 가훈이나 좌우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 나무로 된 현판이 아니더라도 족자나 액자 형태로 집안 내력이나 조상의 말씀, 좋아하는 글귀를 갖는 가훈 쓰기는 현판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안동 민속박물관에서 가훈 쓰기를 주도하고 있는 권영한 옹은 관람객의 성씨를 중심으로 조상들의 행적을 설명하고 좋은 글귀를 찾아 붓글씨로 가훈을 무료로 써준다. 아버님께서는 가만사성을 가훈으로 강조하셨는데 오늘 청남 선생님께서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가라는 좋은 글귀를 주셔서 더 의미가 있고 또 이 좋은 글을 또 가훈으로 또 남기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판 못지않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도 그 사람과 집안의 얼굴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집안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기 때문에 보존과 전승돼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덕은 또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런 우리의 전통을 다지는 그 사상 밑에서 사상적인 근본을 가지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이런 가훈 쓰기를 이런 걸 해줌으로써 한국 사람의 그 근본 정신을 좀이라도 일깨워주고 심어준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가훈 쓰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전통 현판은 한국의 편액이란 이름으로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대부분 종택이나 서원, 정자 제사 등 건물의 처마와 문 사이에 글씨를 새겨 걸어둔 편액은 건물의 기능과 의미 등 건물주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3자에서 5자 정도 함축해 반영하고 있다. 189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550점의 편액은 건물의 건축 목적에 따라 주거 공간과 추모 공간, 교육 공간, 수양 공간으로 구분되며 16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됐다. 편액은 유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의 인문정신과 서의 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삶의 가치를 편액을 통해 드러내고 평생 이러한 삶을 위해 노력했던 유학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편액은 인문학적 가치는 물론 높은 서예 미학적 가치 등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6년에 편액 550점을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문정에서 갖고 있는 편액들을 추가로 더 조사, 수집,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궁중 편액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울러서 2021년경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문정에서 이제 저희가 수집할 때 많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교연판은 단순히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넘어 유학적인 이념과 건물 주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들어있다. 이웃과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신의 세계관을 알리는 하나의 표석으로 작용했다. 현대에 와서는 가정의 가훈으로, 가게의 간판으로, 각급 기관의 이름으로, 상품의 디자인과 브랜드로 저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도 현판 주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관, 그의 우주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현판이라는 건 과거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 중에 지금 뭐 우리는 계속 사람마다 이름을 지어지는 것처럼 건물에도 이름을 지어질 건 분명하고 그랬을 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입고 있는 가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가치관 속에서 현판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AI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가 다가오지만 나무에 새겨진 작은 우주, 현판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